조금이야 몇 개. 한 그릇만 쓸라. 백합. 이것도 물을 풍겨줘야 돼, 버릇이. 그리고 조개는 좀 이따가 이제 건져가지고 까서 참기름에 쌀을 좀 볶아서 물이 많이 무슨 맹물이여. 이거 이제 껍데기 까야지. 퍼지라고 안채 놓고 해야 돼. 나오지도 않네. 이거 꼬막 그런 거지. 찌꺼기가. 찹쌀이에요? 찹쌀. 맵쌀은 죽으면 멀렁멀렁해. 찹쌀이. 대고 자를 것도 죽이고 뭔 죽이고 참기름 너무 많이 뭐 참기름 냄새만 나. 조금 근데 고기도 아니고 찹쌀을 볼까? 이렇게 벗었죠. 전복죽도 전복하고도 이거 전복 내장 다져가지고 이렇게 볶아 참기름에다 한번 찹쌀하고? 응. 전복만 볶는 줄 알았는데? 아야, 쌀도 볶던데. 전복집 집에서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면 뭐이고 빨리 물르고 퍼져, 빨리. 뭐 지금 드릴까봐. 이 쌀이 다 퍼지면 이제 저거 넣고 간만 맞추면 돼. 야채? 응. 간은 뭘로 맞춰요? 소금. 소금과 퍼지면
딱 됐네. 한 그릇 되겠네. 이거 봤어? 내일에 나 다같이 배워서 싸면 돼. 또 해야지.